영화에는 이야기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기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억지스러운 반전이나 Stop! Why did you say that name? It's his mother's name. It's his mother's name. 말도 안 되는 반전도 있죠. So the aliens that built the moon, our ancestors.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꼽는 가장 바보 같은 반전과 가장 화나는 반전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영화는 제가 꼽은 가장 바보 같은 반전, 잭 스나이더 감독의 좀비 액션 영화 아미 오브 더 데드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좀비 바이러스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컨테이너로 라스베가스를 통째로 격리시키면서 좀비 확산을 막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방치됐었던 이곳 라스베가스에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남아있는 좀비를 모두 쓸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폭탄이 투여되기 바로 하루 전에 이곳 카지노 금고에 엄청난 현금을 보관 중인 부호 다나카는 이 돈을 찾아주는 대가로 5천만 불, 우리 돈 약 700억 원을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50 million is yours to divvy up amongst whomever you take in with you. 주인공 스콧은 자신의 오랜 전우들과 헬기 조종사, 자칭 좀비 전문 킬러들, 그리고 금고 전문가를 포함한 최정예 용병팀을 만듭니다. 여기에 라스베가스 장벽에서 근무하는 경비와 그 내부를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길잡이 코요테, 또 어찌어찌 합류하게 된 그의 딸과 What's it gonna be, Dad? 다나카의 개인 경호원까지 총 11명의 팀이 금고를 털기 위해 라스베가스로 침투하게 되는데요. 일단 영화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작전은 처절하게 실패로 끝납니다. 금고까지 가기도 전에 많은 팀원들이 좀비에게 목숨을 잃고 가까스로 금고문을 연데 성공하긴 하지만 결국 주인공을 비롯한 모든 용병이 죽고 돈가방을 챙겨 탈출한 마지막 생존자는 좀비에게 물린 걸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론 이전에 반전이 한 번 있습니다. 사실 이번 작전을 지시한 다나카의 진짜 목적은 금고에 있는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좀비를 무기화하려는 군 연구시설에서 탈출한 좀비가 라스베가스 좀비 사태의 시작이었는데요. 알파 좀비라 불리는 이 좀비는 평범한 좀비들과는 달리 높은 지능과 운동신경을 가진 인간을 초월하는 좀비였습니다. 다나카는 몇 억 불의 현금보다 훨씬 높은 값어치가 있는 이 알파 좀비의 머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신의 신복인 경호대장에게만 진짜 작전을 지시했던 겁니다. Tanaka doesn't give a shit about the money. What's in this bag? It's worth 10 times what's in that vault. 그런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반전인가 하면 만약 다나카가 이 진짜 작전을 사실대로 주인공에게 얘기했더라면 아무도 죽지 않고 너무도 간단하게 이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라스베가스에 침투하고 100m도 가지 않아서 여왕으로 불리는 알파 좀비를 만났었기 때문이죠. 이 알파 좀비를 총 한 발 쏘지 않은 채로 아무런 피해도 없이 쉽게 포획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냥 들어왔던 입구로 다시 나오면 되는 아주 단순한 작전이었습니다. 주인공이 꾸린 팀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단순히 돈 때문에 모인 용병들입니다. 50 million. 목표가 금고 안에 있는 돈이건 좀비의 머리건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뜻이죠. 100% I'm in. Yeah. You don't want to know, you know, the risks or why would I want to know the risks? $2 million, it's a lot of cash. 만약 처음부터 이렇게 단순한 포획 미션이라는 걸 알았다면 애초부터 금고 전문가나 헬기 조종사도 필요 없었고요. 팀원 한두 명에 길잡이 한 명, 이렇게 서너 명만으로도 충분한 미션이었습니다. 인원수와 상관없이 성공 보수가 5천만 불로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인원수를 이렇게 줄일 수 있다면 용병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었겠죠. 물론 그랬다면 이 2시간 반짜리 영화가 30분도 되지 않아서 끝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긴 했을 겁니다. 만약 다나카의 진짜 목적이 돈도 좀비의 머리도 아닌 개인적인 복수였다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나카의 딸이 좀비로 변했었는데 이를 주인공 스콧이 무자비하게 죽이는 바람에 그 복수를 위해서 일부러 죽을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미션을 계획했다. 그래서 그의 딸까지 일부러 함께 가도록 만든 것이었다.
이런 반전이었다면 마지막에 살아남은 딸이 이 후속편에서 또다시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럴듯한 반전이 되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한편은 제가 꼽은 가장 화나는 반전입니다. 1997년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더 게임입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전개로 꽤나 호평을 받았던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의 결말에 너무도 화가 났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주인공 니콜라스는 사업에만 전념하면서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Conrad, what a surprise. Happy birthday, Linky. 그러다가 자신의 생일에 소식도 없었던 동생이 갑자기 찾아와서 CRS라는 회사의 초대장을 선물하는데요. Consumer Recreation Services. A profound life experience. 우연한 계기로 CRS에 방문한 그는 의문이 가득했지만 What is this for? It's a game. A game specifically tailored for each participant. Think of it as a great vacation. Except you don't go to it. It comes to you. 어찌어찌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몇 시간에 달하는 지리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TV에서 갑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This is your game, Nicholas, and welcome to it. 중요한 미팅에서는 갑자기 가방이 열리지 않습니다. Compensation will be shriveled. 길거리에서 뜬금없이 사람이 쓰러지질 않나 정신없이 구급차를 타고 가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질 않나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는데 영문도 모른 채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끝없는 악재와 돌발 상황이 반복된 결과 주인공은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자신의 개인 정보를 빼내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사업과 은행 잔고를 포함한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멕시코의 어느 무덤에서 무일푼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어찌어찌해서 CRS의 본거지를 찾아낸 주인공이 진실을 밝히려는 순간 Conrad's there! It's your birthday party! You stop lying!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연극이고 건너편에서는 생일 파티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샴페인을 들고 나오는 동생을 얼떨결에 총으로 쏴버린 주인공 이를 자책하면서 빌딩 옥상에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다시 반전! 사실은 진짜로 이 모든 것이 동생이 준비한 게임이었고 Happy birthday, Nicky. 주인공은 드디어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정말 말도 안 되고 화가 나는 결말입니다. 이 결론이 왜 말이 안 되냐? 주인공은 고독을 즐기고 즉흥보다는 계획, 감성보다는 이성이 앞서는 MBTI로 따지면 전형적인 INTJ 성향입니다. 사실 제가 전형적인 INTJ라서 이 영화의 초반부에 주인공에게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혼자서 스쿼시를 치는 장면을 보면서 야, 진짜 나 같은 사람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장난, 연기, 또 몰카 이런 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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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기본적으로 즉흥인 안무에서 계획이 통하지 않고 이성과 논리가 무시되는 상황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동생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주인공의 성향 같은 사람이 이렇게 순순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연다는 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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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는커녕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더 이상 화를 낼 힘도 없어서 그렇겠지만 사실은 화를 낼 가치도 없는 일이라 생각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더욱이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일이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서 남은 인생 내내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더 피폐하게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결론 INTJ에게 쓸데없는 장난은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멍청한 혹은 가장 화나는 반전은 어떤 영화였나요? 지금까지 까간도깨비였습니다.